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신제품 멀티팩터입니다. 그죠? 네, 멀티팩터를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렉탐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긴 할 거지만 디테일한 스펙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은 그냥 이런 게 등장했으니 한번 맛 좀 보시라 라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바로 사운드를 쫙 쌓아서 레코딩용 기본 톤으로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기탐이나 플가 쪽에서 한번 더 뭐 팩탐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썬탐에서 진행을 아 그렇게 멀티 이펙터니까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기탐 썬탐 풀가 할 것 같네. 예, 뭐뭐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괄 같은 경우는 렉탐 말고 네.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오늘 네. 이게 뭐 많이도 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 프리셋 안에 있는 사운드들을 그냥 쌓고 쌓아서 레코딩을 해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 정도 가격대 구매하셔서도 충분히 레코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역시나 보스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추억 속에 있는 이 너무 아재 소리 들을 수 있는데 GT3 그렇죠. GT5 네. 그리고 GT3죠. 이제 GT10이었죠. 네. 은색으로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이 멀티기에 되게 충격을 줬었는데 맞아요. 혁신적이었죠. 네. 당시에는 그게 실제로 제 주변 지인 형님 중에서는 아직도 일부러 GT5를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소리가 그 이제 맞아요. 그 모델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떤 레거시 톤이 되었죠 이미. 네네네. 네. 마치 그 POD 그 XT를 너무 이게 유물 같은 건데도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스티브 루카서가 이제 예전에 이제 POD XT 그 엉덩이 그 하는 그 유튜브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게 이제 기타 뮤지션사에서 되게 유명한 영상이 됐던 게 루카서가 뮤직맨이랑 POD만 들고 가서 이제 어떠한 가수의 누구 건지 모르는데 그 세션을 그냥 그걸로 다 녹음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POD 홍보 영상도 아니고 그 뮤지션의 약간 닥추처럼 이제 찍어놓은 건데 그 오래된 물건이고 지금 뭐 뮬에서 뭐 거래되면 뭐 한 뭐 10만 원에 거래도 될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당시 때 사운드를 그렇죠. 다 현업에 쓰였던 이제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트렌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거시 톤들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 썼어요. 뭐 그 XT, POD XT 엉덩이 말고 저는 이제 깔리는 거 XT 프로 그 보드를 꽤 오랫동안 썼었고 그래서 제가 그 보드 형태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최근까지도 헤드러쉬를 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런 형태에 굉장히 익숙하고 좀 그죠? 반갑습니다. 페달 하나 달려있고 아니 심지어 코드 콜텍스도 결국에는 네. 올려둘 수 있지만 결국 네. 페달형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페달형. 네. 저는 진짜 페달형이랑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스는 은총씨가 말씀하셨던 그런 추억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보스에서도 진일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오랜만에 네. 체크하고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이 보스의 이펙터의 그 가격대를 한번 이렇게 쭉 네, 순서대로 내려봤는데 여기 보면은 보스의 이제 그 플래그십 멀티 이펙터가 있습니다. 요게 플로어 타입에서 지금 GT100 오늘 하는 거잖아요. GX100 하는 거잖아요. 그 GT1000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보스에서의 기술력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제일 비싼 이펙터가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격만 봐도 완전히 레코딩 기어급의 사운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스타일의 기어죠. 지금 보면은 이 페달 형태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레코딩급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약 100만 원 정도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때부터는 좀 퀄리티가 뭐 사운드 퀄리티든 어떤 조작성이든 악기로서의 그 퀄리티가 그쯤부터는 이제 현업 가능이라고 어렴풋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 현업 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지노선이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GT1000이 2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루퍼가 있어요. 루퍼가 있고 이쪽에 또 멀티 이펙터 지금 나와 있는 게 GX100 오늘 우리가 하는 99만원 100만원 언더에서 가져갈 가격 수 있는 괜찮죠. 네, 아주 좋은 이펙터입니다. 이게 만약에 레코딩용으로 쓸만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페셔널급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MS3가 있습니다. 여기 69만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멀티 이펙터 보다는 전부 다 페달형으로 구성이 된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가 막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찍고 들어가 볼게요. 바로 GX100입니다. 99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켰을 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쭉쭉 보시고요. 이 최신 AARD 기술로 튜브 앰프의 사운드와 연주감을 실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아까 보셨던 GT1000에 달려있는 기술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플래그십 모델 GT1000에서 물려받은 AIRD 앰프를 탑재. 다이나믹한 튜브 사운드와 뛰어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과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용 앱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사이즈 보시면은 너비가 좀 넓죠. 너비가 이제 46cm, 웬만한 남자 손 두 뼘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딱 남자 손 한 뼘 정도 되겠네요. 193mm, 그 다음에 깊이가 73mm,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즈 비상에서도 봤고요. 그럼 바로 레코딩 진행해 볼게요. 네네. 전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뭐 1-1, 1에 있는 뱅크에 과연 4개의 톤이 어떨 것인가 한번 들어봐야죠. 네, 그죠. 1-1에 한번 일단 훑어볼게요. 듀얼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오. 이제 C1을 누르면 세팅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번을 눌러보시면 또 소리가. 자, 거기서 C1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세팅이 뭔가 사운드가 바뀌는군요. 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뭐, 모르죠. 네,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고 이번 2번 뱅크까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이구. 오. 우리가 잘 아는 소리죠. 오. 자, 딱 뱅크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역시 디스토션은 오, 이런 게 벌써 3번 뱅크에서부터 나와. 오, 좋네요. 마일드 드라이브. 어? 어쿠스틱 기타? 귀엽다. 3번부터 벌써 특이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뱅크 1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은총 씨가 네. 알아서 골라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죠? 뭐 2번으로 해서 백킹부터 헤비 메탈 네 한번 해보죠 뭐 네 바로 더블링 가볼게요. 좋습니다. 6423이었네요. 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간단하게 틀어보죠. 네. 4번 눌러주시면 4번이 아까 그죠? 가볼게요. 너무 커서 기타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잠시만요. 백킹 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네, 녹음 가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듣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눈 내리는 밤에는 아니 전혀 아닌데? 지난 추억이 한번 들어봐봐 진짜?
내는 밤엔 언제나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맞네? 곳에 남겨진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게 있나봐요. 그치? 어두운 미로 속을 아 안돼 안돼 그만해. 아재 소리 들어. 아, 그거 의도한 줄 알았어 지금.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명곡. 걸어서 저 하늘까지. 다라라라라라 다라라. 미치겠네. 좋아. 오늘은 은총 씨가 그거랑 상관없이 한 걸어서 버즈비까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됐어요. 뮤트 기타가 그냥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쳐봤습니다. 라인이 그렇게 따라갔죠. 네. 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나? 걸어서 버즈비까지로 바꿨습니다. 걸어서 버즈비까지가 됐네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게 제가 어제 유튜브 제가 이제 패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챙겨보는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게 제가 벌써 젊은 친구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그 유튜버들 그 친구들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MZ세대라고 해도 이미 아재예요. 맞아요. MZ세대들의 그런 텐션들과 그 친구들의 어떤 그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풍기는 또 그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좀 더 남들보다 화려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약간 내가 나이 먹은 거에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참 20대 그 젊음이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늙었네 그런 생각. 완전 찐아재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어제 괜히 아 내가 20대 때 좀 이런 게 있었다면 그치.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을 목전에 두니까 이제 아 하여튼 뭐 생각이 많아지는 그렇습니다. 형이 이제 걸어서 저 하늘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내가 가볼게요. 너무 네. 이걸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바꿔서 걸어서 버즈비까지로 경로를 네. 좀 바꿔봤습니다. 네네네. 아 좋아요.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여튼 뭐 근데 역시 그냥 뭐 전통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일단 보스는 기본적으로 디스토션 톤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니까 그게 맞아요. 좋아요. 어쨌든 사운드 좀 만져보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저거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 게 보스는 그냥 보스고 보스 멀티가 우리 기타 신 쪽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뭐 당연히 뭐 아날로그 이펙터도 아날로그 이펙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역시나 그 GT 시리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뭐 GX 시리즈도 여기에서 시작된 거겠지만 이 GT 시리즈가 나오면서 기타리스트들의 그런 무한한 상상력이 또 많이 펼쳐졌었고 그리고 언제나 이 음악 업계 이 특히나 기타 씬에서는 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늘 이런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가 확 왔다가 어느 순간 또 디지털이 또 잠깐 가져가고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씬을 주고받다가 요즘은 사실 이제 믹스죠. 요즘은 그렇죠. 뭐 어느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해졌죠. 경계도 없고 요즘은 정말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는 이런 세상에 이제 GX 뭐 이거 근데 뭐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봐도 뭐 GT 시리즈에 어떤 이 계보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 시리즈들이 이제 이 기타리스트들한테 참 많은 편의성과 많은 사운드 기여를 해줬고, 그리고 이런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기타리스트, 슈퍼 막 헤비 플레이어들 막 뭐 하이테크니션 기타리스트들도 다 이 GT 시리즈를 썼었고, 그런 부분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GT랑 GX가 지금 같은 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멀티 이펙터라는 어쨌든 그 구간 안에서는. 네. 근데 오늘 뭐 들어봤을 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본인 한정되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스의 멀티팩터를 산다는 거는 보스의 특색적인 사운드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스만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뭐 되게 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아까 드라이브 치자마자 그냥 딱 우리가 좋아하는 보스의 그 시그니처적인 사운드가 잘 묻어 나오고요. 거기다 이제 멀티 이펙터니까 사실 저희는 오늘은 그냥 프리셋만 가지고 기본을 한번 들려드리자 이런 거였는데, 디테일하게 만지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엄청나지죠? 좋아하시는 레거시에다가 네. 트렌디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보스가 미쳤던 영향력은 진짜로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그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디스토션 OD1, DS1, 메탈존 이렇게 해갖고 이 개인 톤들에 해당하는 이 사운드는 우리가 좋아하는 개인 톤들의 근간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스의 영향을 안 받은 개인 톤이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고 쓰셔도 되는 브랜드. 대신에 이제 저희가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클린톤 계열이라든가 그 앰비언스 계열 이런 쪽들이 내 취향에 맞는가, 공간계 괜찮은가, 그쵸. 이런 것 들의 포인트를 좀 보고 이거를 구매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드라이브 계열은 검증이 끝난 그죠.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님 딱 잘 짚어주신 게 그 앰비언트 사운드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많아졌잖아요. 아주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뭐 저희가 오늘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간단하게 녹음해 들어보는 요 정도의 컨텐츠고요. 다른 이런 것들은 썬타임이나 혹은 기타 아니 뭐 플가 다루실 때 그쵸. 그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FX가 많이 버무려진 앰비언스 톤은 사실 좀 프리셋의 뱅크 뒤쪽으로 가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3번 뱅크에 벌써부터 기미가 보이는 걸로 봐서 요즘의 트렌드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리뷰에서 보스 GX100 또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역시 검증이 끝난 드라이브 사운드 반갑게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도 GX100의 리뷰는 타 채널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